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파도 상관없어. 그 고통도 아픔까지도 다 내 꿈의 일부니까. 용용이들, 안녕? 제가 오늘 낮에 이 달빛천사 잠옷을 입고 룩북을 찍었잖아요? 리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 이 잠옷과 1일인데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는데 바로 달빛천사 대본을 낭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다 씻고 잠옷도 입고 자려고 하다가 아, 그 컨텐츠 해봐야겠다. 달빛천사 낭독회니까 관객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분을 매셨습니다. 짠!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저는 용용토끼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소극장에서 달빛천사 낭독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극장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아! 달이요! 달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도 찬성. 달빛천사의 달과 토끼를 합쳐서 달토끼 극장 어때? 우와, 용씨님 작명 센스 짱짱! 아, 그리고 용용아, 이 작품이 2004년 방영이니까 19년 전에 녹음한 거잖아. 근데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고 뭘 몰랐고 너무 신인이었고 연기 경험이 너무 부족했고 지금 들어보면은 어우 막 어디 막 이렇게 사라지고 싶어. 내가 지금 낭독을 하면 그때 느낌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 뭐 달라졌네, 똑같네, 뭐 이렇게 비교하는 데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용용이 네가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연기하려고 하거든? 괜찮지? 그럼요. 언니 마음대로... 아이고... 그럼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럼 너도 나랑 같이 대본 봐. 루나 풀문 역할은 내가 낭독을 할 건데 너도 대본 보면서 상대방 역할은 네가 해야 돼. 나는 내 대사 한다. 알았지? 자, 그럼 달토끼 극장에서 낭독회를 시작해볼까요? 예뻐. 달빛천사 제1화. 그래도 노래하고 싶어. 가수 지망생 루나는 1차 시험에 합격하자 2차 오디션을 보러 가려고 하지만 목이 아파서 안 된다는 주치의의 말에 포기하게 돼. 한편 루나가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루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저승사자 멜로니와 타토는 실수로 루나가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버리고, 이 말을 들은 루나는 죽기 전에 꿈을 이루기 위해 오디션 장으로 가게 돼.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보내드릴게요. 설마 H 오빠? H 오빠도? 정말 잘 됐다. 에이치 오빠, 에이치 오빠. 꿈? 에이치 오빠? 저 프리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 지금부터 선생님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짜잔! 시드 레코드사에서 뽑는 신인 가수 오디션에서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했다고요. 할머니 몰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치만 모처럼 1차에 합격했는데요. 수술은 싫어요. 수술을 하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수술은 받지 않겠어요. 선생님, 전 죽는 것보다도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응? 토끼 귀하고 고양이 귀네? 부드럽다. 소아과요? 저승사자님도 소아과가 따로 있어요? 아, 소아과... 그렇다면 저승사자님, 저울 데리러... 내가 오늘 죽는구나. 1년 후요? 그럼 혹시 병이 악화돼서... 네? 그럼 난 죽지 않나요? 그래요.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저승사자님, 고마워요. 오디션 받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1년밖에 없다면 그때까지 반드시 가수가 되겠어. 우와, 여기구나. 드디어 시작이야, 에치 오빠. 오빠하고의 약속 반드시 지킬게. 어? 우와, 멋지다. 내가 진짜로 16살이 됐잖아. 저승사자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들 어쩜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지? 난 너무 평범한가? 다들 쳐다보잖아. 혹시 내 모습이 이상한 건 아닐까? 촌스럽나? 할머니 말씀을 어기고 브리스 선생님까지 말렸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 거지? 에이치 오빠. 안녕하세요. 21번 루나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좋아합니다. 글쎄요. 아무튼 노래하고 싶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오직 한 가지 간직하고 있는 건 지금껏 그려왔던 작은 꿈. 네? 큰 소리요? 안 돼. 역시 불가능해. 죄송합니다. 저승사자님.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파도 상관없어. 아무리 가슴이 아프다고 해도 그 고통도 아픔까지도 다 내 꿈의 일부니까. 우와! 목소리 크다! 하나도 아프지 않잖아. 나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신난다! 저... 끝났는데요. 뭐? 나로 결정났다고? 에이치 오빠, 어떡하지? 나 합격했어. 달빛천사 유라 낭독해. 끝. 진짜로 나 이거 내가 쓰는 빗이야. 아까 마이크처럼. 나 이거 긴 머리 관리가 쉽지 않아. 단발도 했었고 쇼컷도 했었어요. 과감하게 확 쇼컷을 할까 아니면은 더 글로리 송혜교 라인으로다가 딱 자를까 의견 주세요. 5월 달에 아무래도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아, 그 또 무대 위에 오를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낫고 의상에 맞춰서 관리가 쉽지 않다고 여러분 자르고 싶어요.